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약세로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에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망의 흐름세를 좀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없는 가운데 이날 페드워치 쪽에서는 25BP 인하 확률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이다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미국의 대선이 오늘 밤부터 투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에 초박빙이기 때문에 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더 늦어지거나 좀 더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선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의 국채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때에서 해리스 트레이드로 좀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면서 국채 가격이 올랐던 부분들,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역시 4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중동 리스크, 그리고 산유국들의 움직임, 여기에 더해서 대선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다우지수 30 편입지수에서 편출이 돼버린 인텔입니다. 결국에 본장에서는 악재로서 받아들이면서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출하량과 관련된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자, 그리고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한국과 같이 이제 비자를 면제하는 국가들이 속속 늘어나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에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AI 쪽과 관련된 전력량을 수급하기 위한 계획들이 일부 차질을 빚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뉴스 6가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도 봐야 되지만 어제 모닝쇼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도 보셔야겠습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영향을 미칠 주요 회의가 돌입이 됐습니다. 5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종목 소식들이 많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실적이 계속 부진하고 계속해서 전기차 캐짐을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종목 중에 윈스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결정이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에 미칠 영향력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리포트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통신주 SK텔레콤입니다. 이제는 통신주도 통신주지만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양호하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이익이 살짝 정체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역시 목표 주가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캐즘 때문에 잘 안 팔려도 결국에 부품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초라한데요. 이 부분을 공략하자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NC소프트 최근에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형님인 리리지는 잘했는데 아우인 신작 게임이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0.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3%, 도합 S&P 500 0.2%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대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초박빙에 대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계속 관망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었고요. 이날은 특이하게도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왔더라면 반대로 해리스 트레이드가 급부상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후보 모두 다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는 현지 분위기입니다. 경합주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 펜실베니아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등 4곳에서 앞섰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 또는 네바다, 위스콘신 같은 데에서는 동률 또는 한 곳 정도에서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또 이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개표가 늦어지고 승패가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표 차이가 또 매우 적게 날 경우 지난번 대선 이후와 같은 폭력 사태나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미국의 국채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반대로 수익률은 크게 내려앉게 되면서 시장의 부담을 조금은 더는 그런 재료가 됐는데요. 역시 대선 선거일을 앞두고 이렇게 뒤집히는 양상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해소되는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지금 10년물이 7.4BP나 하락을 하게 되면서 4.2% 하락을 했었고요. 2년물은 6.4BP나 밀리면서 4.1%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전장 대비 하락을 했고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일부 리스크들을 헤징하는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제 유가도 이제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WTI가 2.9%나 오르면서 71.4147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도 2.7%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난달 이후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배경을 보면요. 이 OPEC과 OPEC 플러스의 원유 증산 계획이 재차 연기가 됐습니다. 1개월 더 연기가 됐는데요. 이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갔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에 앞서 대선들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텔입니다. 인텔이 실적 잘 내놓고 결국에 다우지수 30 지수에서 편출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날 하락으로 했습니다. 2.9% 하락을 했고 반대로 편입에 성공한 엔비디아는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1% 안쪽의 상승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올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관점을 보였고요. 인텔은 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좀 폼이 나아지나 했더니 결국에는 다시 한번 10월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엿새째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인도량이 전년 대비 5.3%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테슬라만의 제한적인 악재가 됐는데요. 다른 전기차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2.4% 내린 242달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트립닷컴인데요. 일부 국가들의 비자 면제 소식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크게 상승폭을 줄이게 되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3.1% 오르면서 6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 보시겠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한을 하게 되면서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AI용으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하락세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하락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날 아마존.com은 1% 하락하면서 1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